이게 삼국지 게임을 폐해 있는 솔직히 첩보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제가 소개할 논문은 2020년 9월 달에 나온 홍성민 선생님의 홍대 대요 첩보 조직 및 운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첩보 활동은 국가의 외교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다양한 첩보 활동이 벌어지고 있듯이 전통지대 국가에서도 첩보기구를 운영하고 첩보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중국사에서 가장 문약하기도 유명하고 거란의 요나라와 여린의 금나라 등 북방의 강력한 종족들을 상대해야 했던 송나라도 첩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첩보기구를 운영했 그렇다면 송나라의 첩보기구는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홍성민 선생님의 이 연구 논문은 홍대 거란 즉 요나라에 대한 첩보기구와 조직을 분석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송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게 항상 군사력으로 압도당했고, 거란에 대한 첩보 조직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송나라는 거란과 접경지대인 웅주를 비롯한 하북 지역 여러 곳에 안무사를 파견하고 그 산하 조직인 기을사를 두어서 거란과의 첩보 기구를 운영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첩보원인 구간사사인과 부당사인을 선발하여 흉녀나 상인으로 변장시켜 첩보원으로 파견했는데, 이들 첩보원들은 대체로 콩과 거란의 변경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이었습니다. 이들 통나라 첩보원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변경지역의 지방관인 안무사와 기주, 총판 등에 의해 분석되어 통나라 중앙에 보고되었습니다. 거란 변경지역에서 보내온 첩보 정보들은 하루 400리 정도를 달리는 영마에 의해 대략 3일 정도 후에 송나라 수도인 개봉구에 도착하여 황제와 충의원에 보고되었습니다. 송나라의 첩보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료들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홍성민 선생님의 연구는 콩의 첩보기구의 존재와 운용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히면서 송나라가 단순히 북방 오랑캐에 시달린 무능한 나라가 아니라 비교적 치밀한 첩보기관을 운영하면서 국제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일면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라 할수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네, 하트님 소개해주신 논문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또 역시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송나라가 왜 요나라한테 계속 밀렸나요? 이 송나라의 군사력이 그만큼 약했던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예, 통나라의 군사력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대체로 통나라의 병력이 한 7, 8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체로 이때는 용병에 가까웠거든요. 이게 당나라 때 절도라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들을 직접, 황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 체제인데, 이게 모병제다 보니까 좀 질이 나쁜 거리에 불황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지휘 체제로 조금 통일이 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송나라는 보병이 위주였고, 이 요나라는 기병이 위주인 군대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병과 보병이 붙었을 경우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고요. 예, 좀 약간 우리가 당나라 군대에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실 송나라 군대가 좀 약해졌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앞에 얘기해 주셨던 그 황제권 강화에 대한 관련된 질문인데, 이 황제권 강화가 첩보조직 운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 논문 자체로는 이 황제권 강화와는 그렇게 큰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첩보 조직을 운영하면서 빨리빨리 신속히 정보가 중앙으로 올라오는 이런 체계를 마련했다는 자체가 일종의 정보를 황제와 중앙에서 장악하려고 했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 짐작할 수 있죠. 한 가지 또 질문은, 사실 근데 제 질문하고 다른 이제 수평님 질문을 좀 섞어서 한다면, 저는 이제 예전에 삼국지 게임을 할때 첩보 기능을 자주 썼었는데, 다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첩보 기능이라는 게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게임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첩보를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쉽게 갈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국경 수비대는 뭘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려나 상인으로 변장시켜서 첩보원을 파견할 정도라고 하면, 송하고 요 사이에 좀 교류가 좀 활발하게 있었다라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논문에 나와 있나요? 이게 삼국지 게임의 폐해입니다. 솔직히 첩보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군사적인 그런 첩보도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약간 외교사이 많거든요. 물론 군사적인 그런 동향 감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전쟁 그 자체보다는 그런 적국의 정치 동향을 미리 알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 그러니까 송나라의 그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 이 정도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들었던 게,
첩보 그 변경 기력의 첩보를 통해서 요 나라에서 왠지 왕위 다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정확히 아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쟁이라기보다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트럼프나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우리가 항상 예의주지 않은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첩보가 이 논문에는 좀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될수 있겠는데, 이 송나라 때 여우로 파견했던 첩보 조직하고 명나라 때 제가 이제 첩보 조직으로 얘기된 게 동창이라는 첩보 조직인데, 그 첩보 조직들 간에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다른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의 첩보 조직은 각 국가의 관료 기구 쪽에서 존재를 하는 약간 정식적인 기구로 운영이 되고요. 명나라의 동창 같은 경우는 예, 물론 뭐 이걸 공식적인 기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황제 측근의 환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창이 운영이 됐거든. 약간 황제의 사적인 조직에 가깝습니다, 동창은. 그래서 이게 변경에 대한 첩보 조직일 수도 있지만 공창이 약간은 정권 내부의 여러 정치 인사들의 동향을 감지하는 역할이 훨씬 컸거든요.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수 있죠. 뭐 말하자면 송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이제 외부의 그런 외국에 대한 그런 첩보 활동을 하는 거라면, 동창 같은 경우에는 그저 내부 감찰 같은 것들을 하는, 말하자면 비선 실세들이 내부 감찰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물론 환관도 어떻게 보면 당시로 또는 공식 기구라고도 할수 있겠죠. 근데 그런 문관 위주의 관료 기구와는 또 다른 체계의 조직이고 문관 관료들한테 항상 공격을 당하는 특징이거든. 약간 비합법적인 거리다. 그거는 황제의 사적인 조직이었구나. 기관이라고 계속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볼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사치님의 논문 소개와 그에 대한 질문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